막강한 제휴가 또 왔더라고. 제가 다 활동을 안 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다. 아야. 카메라도 한 번씩 가지면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바이브로. One, two, three. 발매 당일날은 집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초조하더라고. 이번에는 제가 몇 년을 쉬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좀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1집을 낼 때 너무 정신없이 냈거든요. 이번 앨범은 끝까지 그냥 내가 만족하는 때까지 시간을 쓰자 해서 주위에서 앨범 언제 내니 빨리 내니 하는 거는 속된 말로 또 신경 안 썼고요. 뮤직콘즈 식구들이 말도 안 되게 오래 끈다 일도 신경 안 썼습니다. 아무리 갈고더라도. 근데 원래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셨거든요. 작년 한 12월인가? 그때 아버지가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암 종양이 발견이 됐다.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고 그래서 미루게 됐죠. 집안에 수술할 그 이식 수술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오히려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간식을 받지 않겠다. 색전술이라고 하죠. 그 암세포를 죽이는 수술을 계속 받으면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지금 빨리 발견했을 때 간식 수술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거의 한 30년을 불효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효자가 돼버려가지고 아 이렇게 상황 반전이 되는구나. 예전엔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그러고 음악하고 살래 이랬었는데 지금 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Don't you worry about it, you're so perfect to me. 거의 앨범 발매되고 나서도 저는 몰랐어요. 저를 걱정하는 DM이 아닌 거죠. 저를 검색했을 때 제가 더 이상 뜨지 않는다. 어떡하냐. 아직도 여기 음원 플랫폼에 검색하면 음악은 다 제 음악인데 프로필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몰라요. 뭐 어떤 컨텐츠로 뭘 하시는 분인지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홍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제이오와 함께 했었어요. 뭐 어쿠스틱 제이오도 있고 R&B 제이오, 뭐 댄서 제이오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제이오와 같이 상생하면서 제 영역을 침범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막강한 제이오가 또 왔더라고요. 뭐 제가 열심히 해요. 제가 다 활동을 안 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로 파란색 바다 위에 파란색처럼 날아가버려. 앨범 준비하는 동안 일탈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어떤 로컬이란 단어에 제가 이제 한테 그때 당시에 빠져 있었었는데 정말 오지게 돌아다녔어요.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바다도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자꾸 화가 나요. 쓰레기를 버리고 저기 바람쐬 없이 불을 피우고 자기네들은 악마를 즐기는 거예요. 야 분위기 있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이 적이 아니야. 항상 사람이 항상 적이야. 작가는 책이 아마 타이틀곡이겠죠. 동해. 예전에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목돈을 마련한다고 대구의 경산 옆에 청도라고 있어요. 계곡이 흘러가지고 거기 여름에 이제 한철 장사하는 평창 깔고 아시죠? 이렇게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두 달 동안 돈을 번다고 거기서 알바를 했었는데 우리끼리 맨날 있다 보면 외롭잖아요. 가끔씩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젊은 이제 친구 여자들끼리 온다고 그러면 장사 다 끝나고 이제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가버릴 사람들이야. 거기서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 새로운 관점에서 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마냥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잠시 왔다 가는 관광객처럼 날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해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거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또 어감도 좋고 극사실적으로 청도라고 제가 제목을 바꿔버리면 나는 청도 청도 잘 모르겠어요. 동해 얘기 당연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진짜 본격적으로 이걸 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또 연락이 오고 연이 닿아서 저의 연예인들, 개인적인 연예인들이랑 낚시를 몇 번 가봤는데 잘해요. 진짜 잘해요. 거기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약간 강백호 느낌. 와,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걸 제가 체감해요. 얘는 될 제목이다. 운동신경도 남다르고 낚시계의 이한을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의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다. 여기까지는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유자적하고 되게 힐링하면서 막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전쟁이에요, 낚시라는 거. You could be a push out, even be a fiend. 김하희 씨한테 물어보기 전에 버벌진트 형님께 먼저 요청 드렸었거든요.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아, 이거 깔구나. 발매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렇게 벌써 온 거예요. 버벌진트 형님이 벌써. 아니, 답장도 안 해주시고 이미 저기 투벌스를 제 메이킹으로 채웠고. 죄송하지만 이거 이미 저기 픽셜했고 못 쓰겠습니다 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저기 리피트 찍은 형이 야, 니 버스 드러내 이랬는데, 그래서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명이 참여하게 됐죠. 원래 기획은 한 명이 참여가 만든 곡이야. 너무 감사하죠. 또 멋있게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내 할리우드 라이프스타일 fuck Andrew and Sam 지금 방금 sleep. 제일 먼저 아니면 두 번째로 만드는 트랙일 거예요. 저 개싸형 앨범의 부재중이라는 트랙에 제가 피처링한 적이 있는데 그 트랙보다 먼저 작업한 트랙이었어요. 컨트롤. 와, 이렇게 작업했는데 재밌네. 둘이 약간 만들면서 좀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벌스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겠죠. 근데 지도 나쁘지 않거든. 이렇게 4년이 지나고 들어보니까 이 약간 매주나 그 된장처럼 묵혀놨는데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오히려 더 잘 익었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미식군주 앨범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서 제 개인적인 거는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고는 쉽다. 저희가 항상 늘상 새로운 거를 하려는 어떤 강박이 약간 있었거든요. 리지꾼주 거를 할 때는. 이번 앨범은 제가 얘기하는데 리지꾼주 하면 이런 바이브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이브로 돌아가서 저희가 다 그 예전 상태보다 훨씬 레벨업이 되시니까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잘하던 거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 근데 아직 단 한 곡도 작업 안 했어요. Make some love, baby. 저쪽에 서울 애들보다 낭만이 두세 배.